저는 철근 콘크리트를 전문으로 하는 단종회사인 땡땡건설의 안전관리자로 2024년 1월에 입사하였으며 동년 5월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현재까지 재직 중입니다. 2023년 11월 배우락에서 인강을 통해 취득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으로 취업하였으며 현재 연봉은 약 6천만원의 수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현재의 건설현장에 있으면서 산업안전기사로는 뭔가 부족한 듯하여 올해 1월 입사 후부터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해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현장 시작시간이 평상시에 7시 그리고 빠르면 6시에 시작이고 끝나는 시간은 17시부터 21시까지 불확실하였기 때문에 저는 출퇴근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마음먹고 정재수 교수님 기출문제 강의를 계속 출퇴근하는 승용차 안에서 무한 반복해서 듣고 평일 또는 주말에 들었던 기출문제를 직접 풀어보고 그리고 틀린 문제는 오답노트를 작성하다 보니 어느덧 합격점 수준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산업안전기사도 배우락에서 인강을 통해 준비했었고 진짜 별다른 고민 없이 건설안전기사도 배우락을 통해서 배우기로 마음먹었고요. 기출문제 영상이며 배속이라던가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했죠. 저는 1차 필기 75.5, 2차 실기 서술형 36점, 작업형 26점, 합 72점으로 건설안전기사를 취득했는데요. 건설재료학 필기가 딱 40점이었습니다. 한 문제만 더 틀렸으면 과락으로 실기는커녕 필기를 재수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고요. 저는 오답노트를 꼼꼼히 정리했는데요. 시험 전날도 그리고 시험 당일도 오답노트를 끌어안고 계속 무한 반복을 하였습니다. 여러 후배님들도 최대한 꼼꼼히 5개년 이상을 꼭 오답노트를 작성하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루 2시간 이상은 꼭 스터디를 하자 마음먹었고요. 6당 7락이라는 생각을 갖고 6시간 정도 수면을 취한 것 같습니다. 저녁 먹고 너무 졸리면 알람 예약하고 새벽에 일어나거나 한밤중에 일어나는 것을 루틴으로 하여 생활하다 보니 어느새 적응이 되어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곤 깜짝 놀랐고요. 사람의 의지는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필기 약 2달, 실기도 2달에서 약 4개월 정도 준비 기간을 두었는데요. 필기는 10년치 기출문제를 풀었고요. 실기는 약 5년치를 풀었습니다. 인력사무실에 다니며 하루 일당을 받으면서 조공으로 있던 지난 세월과 자격증을 취득 후에 안전관리자로 대우받으면서 월급도 일당쟁이보다 때보다 2배 정도를 더 받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안전기사 합격을 통해서 안전기사 할 만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